제가 먹고 싶은 거는 제가 막창이랑 껍데기를 좋아하는데 따뜻한 거에 그런 거 저는 죽다니까는 정말 먹고 싶어서 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면 막창을 다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합숙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트로피 주고 저희 할머니 한테 찾아뵈서 소개할 때 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고요. 저는 일단 잘 먹고요. 가리는 거 없이 많이 먹고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이렇게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꼭 성형만이 미래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이 다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한국 인천 예뻐지려면 마음 착하게 먹고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예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대회에 나오는 거를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었는데요. 막상 지역대회에 입상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기서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얼른 가서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멤버분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열심히 임해서 꼭 좋은 성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앞으로 외적으로든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미스코리아가 되어서 한국을 홍보하고 그리고 경남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미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미스코리아가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봉사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한국말도 더 잘 배웠고요. 한국 코치를 더 잘 배워서 어디 가도 한국을 잘 대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주신 만큼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존경받는 미스코리아 또 미스코리아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미스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방 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옆에서 저의 목표를 같은 목표로 삼으시고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빨리 가서 부모님 뵙고 싶습니다. 자, 웃음을 줬죠?